여러분, A형 텐트가 플라이를 씌우기 전에는 전체에 있는 창문이 메쉬망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올 때는 텐트를 단독으로 치면 전체 안으로 물이 다 들어갈 것 같아서 타프를 치고 텐트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기 올 때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. 차 타고 올 때. 근데 지금 마침 비가 멈춰서 텐트를 먼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비가 멈춰가지고 우비를 벗었어요. 우비를 입으니까 너무 습해. 와, 진짜 습하다, 우비. 그냥 그 뭐냐, 우산 쓸 걸 그랬어. 지금 위에를 걸어야 되는데, 위에를 걸려고 아래를 빼면 또 아래가 안 되고. 나 저번에 어떻게 쳤을까? 어, 됐다. 아이고, 됐다. 모자 갖고 귀엽다. 어거. 우레탄창이 허해지는 게 무슨 그거죠? 이름이 뭐였더라? 백탁인가? 아무튼 이걸 오랜만에 펼쳐서 그런지 이렇게 허용 게 너무 많이 껴있어요. 밖이 보일까? 여러분, 오늘 제가 숯불 요리를 준비했는데 지금 비 소식이 좀 미뤄지긴 했거든요. 7시부터 온다고 하는데 지금 4시 반이라
원래 타프를 치고 먹으려고 했어요. 타프를 쳐야 될까? 그냥 먹어볼까요? 근데 갑자기 비 오면 어떡하지? 아까 비 올 때 메시망 통해서 비들이 들어왔어요. 꽤 많이 들어왔네. 안 되겠는데? 맙소사. 다. 수건으로 안 될 것 같아서 휴지 뜯어왔어요. 근데 멍청하게 휴지 한 장 뜯어왔어. 다시 나가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이걸로 닦아볼게요. 오늘 역대급으로 습한 것 같아요. 비 와가지고 별로 안 덥겠거니 했거든요. 너무 습해. 이거 우레탄 창으로 그냥 올려볼까? 너무 막 희끄무리하네. 여러분 타프는 금방 치니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구름이 낀 것이 뭔가 이따 또 올 것 같아. 지금 말하기가 무섭게 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. 타프를 진짜 쳐야겠어. 이 공간에 치려고 차를 좀 옆으로 빼놨거든요. 여기다가 타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제가 심실링을 뒤집어가지고 쳤더라고요. 이게 심실링이죠? 슬라이드 폴대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타프가 쬐깐해가지고 그냥 앵글로 칠게요. 이쪽은 자리가 좀 좁아서 데크에다가 이걸 연결해야 할 것 같아요. 비가 또 갑자기 내려서 우레탄 창을 앞뒤로 닫아놨거든요. 그랬더니 텐트 안이 좀 더운 것 같아요. 오늘 텐트가 판단 미스였다. 바람 부니까 너무 시원해요. 텐트 안은 좀 밖에 있다가 저녁에 선선해지면 들어가야겠어요. 와, 먹구름 몰려온다. 타월 거리 고리 잃어버렸잖아요. 끝내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원래 바람은 오늘 안 심하다 했거든요. 근데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아 여기가 너무 뻥 뚫려서 바람이 심한가 이쪽이? 여기 낮게 친 곳은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거든요. 근데 이 높게 쳐놓은 곳이 많이 흔들려서 타프를 약간 더 내릴게요. 다시 목베개 또 깜빡하고 있었네. 이제 저녁을 먹을 건데 오늘 숯불구이를 할 거라 토치 충전을 먼저 해놓을게요. 2분 정도 기다려야 하잖아요. 아직도 나는 이걸 내가 잘 충전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. 원래 좀 옆으로 새나? 아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?
침일이요? 난리네. 와, 맛있어. 저 치킨 없어요. 아, 어떡하지? 나 이거도 반대로 했을까? 뭐가 문제일까? 대박, 이거 찌개로 쓸 수 있겠다. 근데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게 이게 너무 아래 있으면 이 위에까지 열기가 올라올까요? 이러면 곤란한데? 근데 이 작은 불도 앞에 있다고 정말 따뜻해요. 근데 비가 올라온가 봐요. 구름이 진짜 빨리 움직여요. 완전 먹구름이 막 이렇게 오고 있어. 저 벼들 괜찮을라나? 바람만 안 불면 괜찮은 건가요? 비는 상관없나? 태풍 불면 쓰러지고 그러잖아요, 벼들. 이걸 막아볼까? 이렇게? 여러분,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. 분명 윈디를 하긴 하고 왔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여기가 너무 뻥 뚫려서 그런가 봐요. 그래서 약간 안전의 문제도 있고 오늘 촬영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다음 쉬는 날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최초예요. 2년 동안 캠핑하면서 오늘이 최초야.